오늘 소개할 감나한 맛돌이는 스타벅스 맥주입니다. 스타벅스가 1999년 한국 진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스타벅스 라거를 선보였습니다. 이름하여 별다방 라거. 물론 해외에서는 이미 주류를 판매하는 스타벅스 매장이 있어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는 맥주나 와인, 칵테일을 판매하는 스타벅스 리저브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도 이 스타벅스 리저브 바가 생겼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국에 딱 한 개의 지점, 스타벅스 여주 자유시 시점에서만 이 별다방 라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전국 유일무이, 맥주 파는 스타벅스 매장이라니 또 안 가볼 수가 없겠죠? 바로 찾아가 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자유 컨트리 클럽 골프장 내에서 운영 중인 스타벅스 매장인데요. 일단 차가 없으면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골프장 안으로 들어섰다고 해도 바로 스타벅스로 갈 순 없는데요. 저희는 미리 취재 요청을 드리고 찾아간 거였지만 원래는 골프장 이용객들만 이곳 스타벅스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찾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골프장 이용을 해야 한다니.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최소 라운딩 인원 기준 3명으로 계산했을 때 비회원 주중 라운딩 비용 인당 20만원, 카트 비용 인당 25,000원, 그리고 캐디피 15만원. 인당 275,000원을 내면 스타벅스 맥주를 마시러 갈 수 있습니다. 인당 275,000원 냈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이거 별다방 라거 먹으러 왔는데요. 이거 한 잔 부탁드릴게요. 스타벅스 여주 자유시 시점은 골프장 내 휴식 공간인 그늘집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다가 간단하게 식음료를 즐기며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자리가 많지는 않고요.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골프 굿즈들이 좀 귀엽긴 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국내 유일무이 스타벅스 맥주, 별다방 라거입니다. 355ml 톨 사이즈 유리잔에 제공되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골프장 이용 금액이랑 합치면 무려 287,000원짜리 맥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이 오네. 커피 맥주라서 약간 흑맥주처럼 약간 색깔도 진하고 쓴맛 확 나고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라이트하고 시원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되게 가볍게 즐기기 좋은 맥주 같아요. 괜찮네. 맛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맛있습니다. 제가 쓴 술을 잘 못 먹는데 쓰거나 텁텁하지 않고 시원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끝맛이 살짝 씁쓸하면서도 은은한 커피향이 맴도는데 스타벅스의 시그니처 별다방 블렌드 원두를 양조 과정에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수성 덕분에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별다방 라거. 오늘 맥주 몇 개 팔렸나요? 74잔이요? 오늘 진짜 많이 나가는 거네요. 오늘 좀 많이 나가는 거네요. 하루 평균 50잔 정도가 판매되고 더운 날은 80잔까지도 팔린다고 합니다. 맥주는 그럭저럭 먹을만 하다지만 접근성도 그렇고 맥주 하나 먹겠다고 골프장 이용을 하는 것도 참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걸까요? 그 매장이 사실은 기존의 그늘집이었다가 스타벅스 매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골프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런 거 좀 예상 좀 하셨나요? 골프를 안 쳐갖고 솔직히 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골프장에서 맥주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인기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맥주를 맛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좀 다른 데도 좀 판매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네, 아쉽지만 현재는 다른 데서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여주까지 찾아가셔야 된대요. 카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갓난 맛돌이 스타벅스 맥주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먹 트렌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살짝 그 이마를 여기다 대보실까요? 여기요? 아니요.